아무튼 배고파. 일단은 먹고 합시다. 이거 무슨 용도냐고요? 휴지. 키친타올이 여러분 꽤 좋아요. 솔직히 휴지는 손에 이렇게 하면 보풀 같은 거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키친타올은 그런 거 없습니다. 키친타올 짱이에요 진짜. 키친타올이 비싼 대신에, 아 근데 키친타올 그렇게 안 비싸요. 키친타올이 진짜 비쌀 것 같죠? 여러분 사용한 휴지 양이랑 가격 비교해보면 솔직히 키친타올로 바꿨어도 그렇게 안 비싸요. 막 휴지를 키친타올로 바꾼다고 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더 쓰고 그러지 않아요. 하루에 몇백 원, 천 원도 안 돼요. 몇백 원.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머리카락을 깎으러 가요. 머리 한번 깎는데 가격이 12,000원이래요 생각을 해봐요. 우리가 머리를 보통 3-4주에 한 번씩 자르러 가면 적당하다고 하잖아요. 보통 3주면 21일이에요 하루에 571원입니다 근데 3만원짜리 머리 자르면 될까요? 21로 나누면 1428원입니다 하루에 900원 정도 차이예요. 근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여러분 한번 생각했을 때 18,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오우 개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로 계산해보면 9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3만원짜리 머리 깎아주는 데랑 12,000원짜리 머리 깎아주는 데랑은 서비스가 차원이 달라요. 아 비싸요? 아니 하루에 900원이 왜 비싸? 여러분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해도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0분 정도 했을 때 900원인데 하루에 900원이 잘 깎고 깔끔하게 인싸짓 하고 다니는 게 저한테는 대관, 대관 환불해 주나요? 아니 900원 아끼면 1년에 38만원이 큽니까?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고 진짜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. 1년에 38만원이면 10년 모아야 380만원. 10년 모아야 10년에 사 진짜 그럼 내 티끌 가져가세요. 티끌 모아 티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후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약간 이상한데 내가 졌다 크다. 눈쟁이 머리 각 충전합니다. 여러분들이 주신 티끌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한테 1,000원을 아껴서 주는 후원은 큰 도움이 되죠. 왜냐면 하루에 1,000원을 모으는 것과 여러분들이 1,000원을 아껴서 저에게 1,000원을 주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. 하루에 1,000원을 아끼면 한 달에 3만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는 1,000원을 제가 받아서 10분한테만 받아도 30만원이에요 단위가 달라져요. 형 제 일주일치 용돈인데 겨우 티끌만 드릴게요. 아니 일주일치 용돈인데 겨우 티끌이라뇨.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래. 오! 죄송해요. 아, 여기 있네. 형 PC방 가고 싶어서 1,000원 빼돌렸는데 이것도 드릴게요. 어. 내일 하루 문구점에서 군것질 안 할게요. 밥좀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아니 나 봐. 배불러. 여러분들이 못 먹게 했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나 지코바 시키면 3분의 2 먹는데 막 어? 내가 막 삥 뜨던 것처럼 막 어? 막 보내가지고 진짜 안 먹어. 그래서 싫어. 아니요 감사합니다.